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몰개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이 정도의 포스에 이 정도의 몰개인이 금이라면 가격대는 어마무시하겠지요. 네, 그러나 오늘은 몰개인 금무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아유, 머리 헤드뱅뱅이 아니고 머리를 조금, 맞아요. 쓰셔야 되는, 아, 이쁘네요.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제왕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지한두달 반, 세달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영상을 담냐면, 이 정도의 색감이어도 정말로 제가 송곳으로 허벅지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말로 때깔이 안 나서 세상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몰개인 금모지라고. 그러나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몰개인 금무지 구경 다 하셨죠? 어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늘은 몰개인 금무지 특집을 가려 하는데, 구독자님들이 조금만 생각하셔서 내가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러나 멋지고 대단히 지금 포트가 작아서 그렇지만, 포트를 조금만 큰데 분갈이해서 내년만 된다고 한다면, 금기는 물론이고 대단히 포스나는 몰개인 금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독자님들, 적심칼 파냐? 적심칼이 없다. 그리고 다남다육이 초창기 유튜버 시절에 과도칼로 적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 나는 적심칼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현재의 심정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다? 오늘은 따로따로 제가 영상을 담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요런 아이 따로 가격이 있습니다. 아래 아이 따로 가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도 저도 통째로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또한 가지, 어머, 야, 나는 이런 애 사고 싶은데, 어떡해요? 뿌리 좀난거 주지. 뿌리 좀난거 주지. 원하는 대로 뿌리 난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남다육이 정말로 두달 반, 세 달을 기다려서 야심차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한 시즌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보셔도 이 정도의 사이즈에 이 정도의 뿌리 없이, 예, 구독자님들한테 만약에 배송이 갈 때는 꾸덕꾸덕 하겠지요. 제가 오늘 지금 적심을 했기 때문에. 자, 아래는 하엽으로 감게. 그 정도는 제가 아직 능수능란하지 못함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아이를 여기다 놓게 사이즈를 못 재요? 그러면 잠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재볼까요? 충분히, 자, 요 정도 사이즈 보셔요. 어머, 이 손으로 또 이게 어색하네. 참, 잣대 사이즈 이 정도. 5cm 이상, 6cm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자, 위만 구매도 가능합니다. 나는 위만 사고 싶다. 어머, 잠깐만요. 위만 사고 싶다. 지금 현재 유통하는, 시중에서 유통하는 가격 그대로 가격은 얼마요? 자, 뿌리 없이 5만 원. 그러나 이런 거죠. 요 얘만 이렇게 있을 때는 모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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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심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구독자님은 모주를 보고 야, 어머, 위? 그러면 이제 가격을 제가 공개합니다. 나는 위만 사고 싶다 그러면 5만 원. 그러나 나는 아니야. 위는 필요 없어. 아래만은 안 팔아요. 그러나 정말로 나는 꼭 사고 싶다. 세트로는 가능합니다. 아래만 달라고 하시면 반칙이에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그러면, 위, 아래는 합하면, 나는 적심을 했을 때 합하면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아이, 그러면 이거 사지 마. 이거 사지 마. 차라리 이걸 사, 이거. 왜냐면, 통째 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적심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단,
모주가 있고 위만 아래는 가격이 안 아래는 안 돼. 아래. 자, 나는 다만 구독자님께 왜 이걸 영상에 담아드리냐? 예에서 딴 아이를 따. 모주가 반드시 있다. 모주를 구경하고 나는 위에 적심에 머리를 구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몰개인 근무지는 실제로 요 정도 위만, 꾸덕꾸덕 하겠죠. 그러나 입장이 하나 똑 떨어졌다. 아유, 입꼬지하면 하나 더 나와. 자, 이렇게 해서 몰개인 근무지 뿔이 없다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다. 말려서 뿌리 내릴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요거 구매하시면 돼요. 자, 사이즈는 아까 6에서 7cm 되었어요. 어우, 더 넣어놓으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아유, 더큰 순서대로 드릴게요. 자, 얘네는 그러면은 뿌리가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예, 맞습니다. 뿌리 동그라미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가 언제 심은 적심했냐면 9월 14일 날. 그러면 지금 한달 하고도 며칠 지났잖아요. 약 일주일 지났어요. 그러면 뿌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번만 보시겠어요?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뿌리가 다 났어요. 다 났어. 이대로 분에다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하셔요. 돈은 같습니다. 몰개인 근무지 뿌리 동그라미 5만 원. 그다음에 몰개인 근무지 다만 얘는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차이는 엄마가 안 보여. 그러나 뿌리가 있어요. 그럼 둘다 하면 되지. 얘 하나, 엄마 보이는 애 하나. 자, 엄마 보이는 애는 엄마는 안 가. 자, 얘만 가는 거예요, 구독자님. 아유, 또왜 얘만 왔냐? 아래는 안 가, 안 가, 안 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머리를 조금 쓰셔야 되는데 나는 그도 저도 다 필요 없고 통째 받고 싶다. 자르지 않은 상태로 통째 받고 싶다. 그럴 때는 판매를 합니다. 10만 원. 몰개인 근무지 어려워요? 아이, 재밌잖아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지. 날마다 채려는 밥상에 밥만 수저만 얹지 말고. 자, 얘는 자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에이, 같아. 크기가. 그런데 얘가 위로 없으면 작아 보여요. 그러나 얘는 언제요? 두 달만 지나고 세 달만 지나면 자구 뿡뿡뿡 나오겠죠. 그러면 언제 자구를 적심하냐면 최소한 4월에서 5월 이상만 지나면 자구 적심합니다. 자, 그러면 2만, 얘만 5만 원. 아래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님이 10만 원을 결제하시면 얘는 위아래를 드리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는 필요, 왜냐면 한 달만 지나면 이렇게 나요, 뿌리가. 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까는 얘를 들었죠? 얘는 이번에는 얘 봐. 뿌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나는 걱정이 있다, 없다. 나는 몰개인 뿌리 있는 거 달라. 나는 뿌리 지금 금방 장점과 차이점은 얘는 엄마를 안 보잖아요. 그러나 뿌리는 났어요. 그러나 얘는 뿌리는 없지만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까지 같이? 에이, 가치는 얘. 몰개인 10만 원. 사이즈요? 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약한 12cm 이상. 제일 작은 걸 쟀습니다. 제일 작은 거. 얘는 10만 원. 자, 오늘은 몰개인만 가지고 특집을 가려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우, 제가 이렇게 모주 지금 다, 얘는 무슨 모주리야? 제가 지금 말리고 있어요. 산모판에다 다 심어놨던 거, 에보니 모주. 자, 몰개인 근무지는 뿌리 없이 엄마를 보고 얘를 삽니다. 얼마에? 5만 원에. 뿌리 없습니다. 지금 적심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불안해. 뿌리야, 있는 거 사고 싶다. 사이즈요? 물론 작은 사이즈 잴게요, 제가. 5에서 약 6cm 이상은 충분히 되는데, 사이즈 재는 거는 작은 것부터 재지만, 배송으로 나갈 때는 큰 것부터 갑니다. 왜? 작은 거는 어차피 뿌리 내리면 커요. 그래서 제가 들어 보여진 것도 가장 큰 사이즈는 안잴 겁니다. 왜냐면, 사이즈의 눈도장이 구독자님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사이즈, 몰개인 근무지, 몰개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나면 세상 예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요 아이는 사실 배송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 보이잖아요? 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설명하기 너무 좋죠. 자, 이 아이를 배송을 받아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겠죠? 그러면 뿌리 내린 상태로 다시 적심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구 중에 아이들이 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금모지를 구매합니다. 응. 아유, 몰개인 금이 정도 크기면 돈이 얼만데. 감히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무지를 선호하고 금무지를 선호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아이들은 그냥 몰개인 무지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몰개인이었죠. 오늘은 몰개인 엄마가 금인데 그 중에서 자구 여기서 다섯 개 나온 중에서 금은 빼고 무지만을 선별해서 뿌리가 내려서 키운 아이고 얘는 이제 막 뿌리가 내리라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가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나는 뿌리 있는 애기 달라. 5만 원 끝. 택배비는 안 내시겠죠? 아, 나는 모주바슨께 얘 줘도 돼. 내가 뿌리 한번 내려 볼게요. 자, 5만 원 맞습니다. 아, 나는 이도 저도 하나를 쪽 고르게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통째 받으시는데 얘는 10만 원. 하나 10만 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 진짜. 카리스마 뿜뿜하네. 얘 사이즈는 제가 아까 쟀습니다. 너무 큰 사이즈는 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쇼핑, 아이 쇼핑 혹은 쇼핑을 했습니다. 몰개인 금무지를 오늘은 소개했습니다. 다남다육이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다음에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우개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 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욱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